선생님, 그래서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뭐 없이가 뭐였더라? without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양말들 없이라는 말은? without socks. without socks죠. without sock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socks면 양말이니까 무엇이겠지? socks만 하면 무엇 맞아요. 근데 나는 without socks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물어봤는데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전번에도 했었는데요. 1대1 할 때 why? 왜? 그랬더니 양말 없이, 난 양말 없이 신발을 신었어. 뭐 왜 신었니? 그랬더니 양말 없이 이릅니까? 아니, 왜는 아닌 것 같은데. 엉뚱한 거 고쳐오셨네요. 봤어요? 네. 왜? 언제? 그랬더니 양말. 난 양말 없이 신발 신고 다녔어. 그랬더니 언제 신었니? 그랬더니 양말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까? 아니요. 한 번도 아닌 것 같은데. 난 양말 없이 신발 신고 다녔어. 양말 없이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다 설명했었는데요. 난 양말 없이, 양말 안 신고 양말 없이 신발 신고 다녔어. 그래서 발꼬락내가 지독해. 양말 없이는 여섯 가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네? 이거는 뭐 영어도 아니고 그냥 국어예요, 국어. 난 양말 없이 신고 신발 신고 다녔어. 양말 없이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까요? 성모야, 네? 양말 없이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Without socks. 아니 그걸 만들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 양말 없이요? 응. 어떤? 어떤 그랬더니 양말 없이 이릅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게요? 무엇? 양말은 무엇이죠? 양말 없이는 무엇이 아니죠? 난 양말 없이 신발 신고 다녔어. 자민, 양말 없이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양말 없이요. 난 양말 없이 신발 신고 다녔어. 왜? 그랬더니 양말 없이입니까? 언제? 이랬더니 양말 없이입니까? 뭐라고? 그렇죠. 어떻게죠? 어떻게? 어? 어떻게 신발 신고 다녔니? 양말도 안 신고. 아 참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에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은 뭐였고?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그래서 양말 없이라는 말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어떻게 그것들을 신고 다녔니? 신발을 신고 다녔니?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안에서는? Inside 또는? 다 했는 거잖아. 인사이드 하고 뭐 To in? 나 into는 들어봤어. 아, into는 어디 속으로인데? into는 뭐 이런 느낌인데요. in이죠. in. 그래서 그 집 안에서는 그래서 뭡니까? in the
house. In the house 또는 inside the house. 오케이. 그래서 inside the hous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 where에 대한 답이고요.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서는 to. to? to는 어디 어디로 to school 나는 간다 to school 학교에서 갑니까? 학교에서 어디 집으로 갑니까? 이거는 이 단어는 해변에서 이런 거 할 때 했어요. 해변에서가 뭐였습니까? at the beach.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는 뭐 했어요? at. 했겠죠. 오케이. 성모 다음은 읽기 연습이야. 네. 단어 있는 거 까먹으면 무용지물이야. 그거 했어.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에? 선생님.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네. 내일 아, 예, 알겠습니다. 우와우. 깜놀, 깜놀. 네. 요거 하나 틀렸는데 한번 고쳐 볼래? 이 소리가 뭐지? 옐로우. 옐로우 하려면 예 소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y만 가지고 예 소리가 안 날 것 같아. 네. 그렇지? 잘했어. 우리. Because of. Because of도 아세비치 전치사 동물 because하고는 달라요. 기다려주시고요. 끝났고 혜민이 거 해야 되고 혜민이 거 끝났고 자 요거 좀 이따 선생님 볼게. 혹시 선생님이 깜빡하면 니가 챙겨가야 돼. 오 좋았어. 굿잡. 근데 E야 E. 네. 오케이 잘했어. 뭐라고? 아직 매길 시간이 없어. 내가 좀 바빠서. 예. 읽기 연습하고 있어. 읽기 연습이요? 예, 다음 과제.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표현 배워봤죠? 네. 저? 오케이, 그럼 만들어볼까요?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because of his smelly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러니까 이런 말 만들 거고요. 그러면 Why did he lose his friend? 오케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뭘 배우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Because of도 in이나 at이나 without 같은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뭐다? 전치사다.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어떤? 것, 암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온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원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요것만 하면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이란 뜻이니까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뭘 하나 붙이니까 무엇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왜, 언제, 어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뭐다? 전치사 앞제비시다. 됐습니까? 우리말엔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는 뭐였더라? To win the contest. 아, 이게 to win the contest예요? 신기한데. 대회에서 우승하다가 to win the contest면 혹시 하다 씨 앞에 뭘 붙이면 더 이상 하다가 아니고 딴 게 된다 이런 얘기 안 배웠나?
이게 뜻이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면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시를 써야 돼요? 하다시. 하다시를 써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는 뭘까요?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거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또 뭐라고요? 또 윈 안녕하세요. 자, 공부했지? 틀린 거 표시해놨다. 답 안 보고 고쳐와. 더 윈. 뭐라고? 더 윈. 더 윈. 더가 무슨 뜻이라 생각해요? 그 그럼 그 위는? 우승하고 이기는 거? 아 그래? 콘테스트는 대회고 그럼 그 이기는 것 대회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볼까? 피자를 만들다는 뭐예요? Make pizza. 혹시 피자 메이크 아니에요? 피자가 먼저 보이는데? 피자 메이크죠? 오케이, 누가 다 피자가 만드네요. 피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다가 되는 순간 누가 뭐 한다 피자가 만들단데요. 이거는 피자가 사람을 만듭니까? 피자를 만들다 그러면 너를 좋아하다 해볼까? 너를 좋아하다는 뭡니까? Like you. Like you죠. You like. 아니에요. 너가 먼저 보이는데. You like 하면 무슨 뜻이 돼요? You like 하는 순간 누가 다가 만들어져 버리네요. You like는 무슨 뜻이에요? 누가? 네가 좋아한다. 네가 좋아한다가 되지. 너를 좋아한다가 될 수가 없죠. 누구를 너를 뭐한다 좋아한다 이게 목적어네요. 이제 중학교로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하다시 뒤에 가면 목적어가 된다고. 오케이 선생님 일단 더 윈이라는 이런 표현 본 적이 없어. 왜 더 메이크를 본 적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더 고도 선생님 본 적이 없어. 더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무슨 시가 옵니까? 더 그동안 영어를 공부했는데 더 뒤에는 꾸준하게 무슨 시가 오던가요? 전치사. 더 뒤에 전치사가 와요? 아니 목적어. 뭐 혹시 뭐 이런 거 본 적 없나요? 더부. 무슨 시예요 이거? 책. 그러니까 책이니까 무슨 시냐고요? 이름 시. 명사가 와야죠. 그 대회를 우승하다는 뭘까요? 어디서 많이 하지 않았나요? 이거 막 계속해서 늘어지니까 다 까먹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이게 무슨 투 윈더 컨테스트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읽어볼까요? I want to win the contest. 오케이 윈더 컨테스트만 하면 대회에서 우승하다인데 그 앞에다 투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네 가지 뜻. 그러면 저기서는 그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립니까? 그래서 대회 우승하는 걸 원한다라는 얘기가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이 만들어질까요? 너는 원하니? 그 대회를 우승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무엇? 너는 무엇을 원하니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What do want? 아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가 되겠죠. 그 대회를 우승하는 것은 안 만들어봤자 영어로는 이시겠죠. 하다시에 to를 붙이면 무슨 시가 된다? 이름시. 이름시가 될 수도 있다. 무슨 뜻으로 쓰이면? 요런 뜻으로 쓰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What에 대한 대답이 된다. 이걸 보고 나중에 이제 뭐야 내년 이맘때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면서 배울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오케이, 똑같은 여기랑 똑같은 to win the contest가 사용되는데 이번에는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립니까? 뭐뭐 해서.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생긴 아까랑 똑같이 생긴 to win the contest인데 아까는 무엇을 원하니 였고요 이번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럼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지겠어요? 왜 너는 행복하니? 오케이. 너는 왜 행복했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as you happy? 오케이. 선생님 was you는 본 적이 없고요. 대신 이건 봤겠죠. 오케이. 왜 was you happy가 아니고 왜 were you happy입니까? 그 과거형 오케이, 그래서 were에 대한 얘기 좀 해보세요. were는 뭐의 과거형? am, or 아, am하고 are의 과거형이에요? 아니, was was의 과거형, was가 자체가 과거인데요? 또 과거형입니까? are의 과거형입니다. 그럼 was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was는 뭐? was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were는 are의 과거형이고 was는 뭐? am, is am 또는 is의 과거형이죠. am, 오케이 수고했고 뭐 복습해야 돼? 이제 다시 웅진 씨에 가야 돼.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읽어볼까요? 안녕히 가세요.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이번에는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랑 어울립니까? 뭐뭐하기 위한.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to win the contest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When? 언제? 그랬더니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이럽니까? 체크하셨어요. How? 이것은 어떤 비결이니? 그랬더니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이다 이러겠죠? 자 이것도 근데 how죠. how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뭐하고 뭐? 어떤 하고? 어떻게? 어떻게? 이때는 무슨 시? 어 여기도 나와있네. 어떤 시? 형용사. 이때는 부사라고 합니다. 이제 뭐 혜민이는 형용사 부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이게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어떤 시가 형용사고요. 어떻게는 방법을 묻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언제 어떻게 아니 언제 어디 그리고 어떻게 란 뜻일 때 이거 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할 겁니다. 중학교 때 가면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계속 똑같은 to win the contest인데 이번에는 뭐가 어울립니까? 뭐뭐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러면 투 윈 더 컨테스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랬더니 너는 최선을 다했 네가 될 예정이고 이거 언제 그랬더니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하여 언제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하여 그럽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How how 어떻게 어떤 그랬더니 대회를 우승하기 위하여 아니 이거 설명 다 유튜브에 다 있는 거야. 뭐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막히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 이거 뭐, 간단하네. 너 이거 했나? 이거? 개똥 바른 거, 개똥 바른 거 했지? 응. 아, 그 네. 대회를 우승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나는 대회를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왜 나는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왜? 잘했어. 진짜. 잘 기억하고 있네. 매겨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우리말 질문 뭐가 만들어집니까? 왜? 너는 최선을 다했니? 겠죠? 왜 최선을 다했어? 대회를 우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try your best? You best입니까? Your best겠죠.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고 그래서 뭐뭐 더 이상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 하 무엇 뭐뭐 하는 것 왜 뭐뭐 하기 위하여 어떤 뭐뭐 하기 위한 왜 뭐뭐 해서 그래서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려고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다가 to를 붙인다. 그걸 보고 중학교 올라가서 to 부정사라고 배울 거다. 오케이. 이거 다 잘 볼 수가 없는데 이거 점검이 안 되는데 자, 쓰기 시험한 거 채점 좀 할게요. 오케이 잘했네요. 딱 한 군데 틀렸으니까 고쳐보시고요. 이따가 시간 되면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불러서.